게임 TV. 자, ITR 2017 시즌 3 개막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캐스터 정준호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소용들이 이상준 회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ATL 세 번째 시즌 시작을 오늘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또 이제 절권 팬들이 기승의 또 등장으로 네. 다시 요즘에도 철권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즌3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번 예선전부터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선전에 이제 대진표 보면서 어떤 선수들이 본선에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테켄리그 2017 시즌3입니다. 주최는 아프리카TV, 주간 제작 나이스게임TV입니다. 진행마시는 16강부터 4강까지는 듀얼 토너먼트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되고요. 결승전은 1대1 단판 11전 6선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낮 2시 16강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3일, 12월 30일 진행되고요. 8강 1월 6일 토요일, 4강 및 결승은 1월 1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총 상금이 600만원이고 우승 300, 준우승 200, 3위에게 100만원의 상금이 부여됩니다. 자, 대진표예요. 아, 대진표 잘 대진이 야, 이번에는 진짜 대진표를 누가 이제 짜 맞춰서 한 것처럼 잘 됐어요. 네. 어느 하나 다 어려운 조고. 네. 일단 A조 무릎 선수와 쓰라소니 헬프미 MBC. 자, 무릎 선수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다 눈에 띄어요, 선수들이 다. 네. 특히 A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내놓으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선수도 뭐 세계대회나 이럴 때 뭐 독보적인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거는 진짜 경기를 치러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대진표입니다. 자, B조는 로아이, 아리, 전띵, 꼬꼬마. B조도 예측이 안 되죠. 누가 두 명의 선수는 탈락하고 두 명의 선수는 네. 진출인데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지 예측 안 되고요. C조 비긴, 부마, 샤넬, 울산고딩. 이 울산고딩 선수는 실제로 고등학생이고 네 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고등학생. 철권에는 이렇게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있다. 네. 그래서 철권이 무슨 고인물 게임이다, 썩은물 게임이다 그러는데 고인물 썩은물 게임에는 신예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철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디조 말구, 르블랑, 쿠단스, 아이뮤지션.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지금 제일 성적적으로 잘 나가는 이제 쿠단스 선수가 있고요. 말구 그렇죠. 선수는 저번에 이제 4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전력이 있고 이제 아이뮤지션 선수가 요즘에 요시미치로 정말 내려오는 그 고인물, 그 썩은물 선수들을 굉장히 잡고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디조에는 쿠단스 선수가 네. 2017년도를 가장 핫하게 마무리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쿠단스 그렇죠. 선수가 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또 WEGL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쿠단스 선수가 지금 굵직하고 상금 큰 대회들을 네. 다 잡아가면서 2017년 거기다가 락스의 후원까지 받게 되면서 쿠단스 선수는 점점 철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제2의 인생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대진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A조 락스니, 무릎 대 스라소니, 그리고 헬프미 대 MBC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오늘 5경기가 총 진행이 됩니다. 오전 3선승 BO5로 진행이 되는 경기 A조 대진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과 스라소니의 경기. 자, 무릎 선수야 뭐 사실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네. 선수니까요. 이 스라소니 한죽석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전작 이제 태그2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낸 선수인데요. 그때는 네. 이제 조시 전에 이제 브루스라는 캐릭터 네. 이제 남자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븐에 와서 이제 여자로 이제 성별이 바뀌면서 네. 그렇게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오히려 브루스보다 대회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있어 이 조시 같은 경우가 이제 바서토라는 이제 그런 자세도 있고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이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조시로 아마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스팀 버전에서 고계급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네. 굉장히 강한 선수고 초반에 굉장히 강해요. 슬로우 스타트라는 병을 별명이 있는 이제 베제미 무릎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무릎 선수가 확실히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네.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슬라소니는 조시란 캐릭터 그렇고 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다.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날카롭거든요. 이게 초반에 어둡지 않게 뭐 무릎 선수가 2연패를 당하게 되면은 다운로딩이 안 돼가지고 내리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개막전입니다.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락스 D. 아 저 락스 그 유니폼. 잠바가 네. 굉장히 퀄이 좋네요. 그렇죠. 지금 따뜻해 보이네요. 네. 네. 자, 배재민 선수는 시즌2 우승, 시즌1에는 3위, 그리고 에보 2017에서 3위를 기록한 올해 기록이 있습니다. 네, ATN에서는 이제 시즌2에서 우승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주 가장 퀄리티가 가장 좋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카지아로 네. 첫 번째 캐릭은 카지아로 출격을 합니다. 무릎 선수는 워낙에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떤 캐릭을 들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첫 번째 카드는 카지아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이제 나오겠지만 시라스니 선수가 이제 조시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카지아를 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맞서는 스라소니 한준석 선수입니다. 예선전에서 그룹 B조의 2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예선전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이뮤지션에게 패배를 했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시미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제 초반에 강한 이제 스라소니 선수 같은 경우도 초반에 좀 파악이 좀 안 됐나 봐요. 네. 근데 이 조시라는 캐릭터가 진짜 처음부터 굉장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요즘에 조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예, 그런 평가를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점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라손이 한준석 선수까지 화면으로 배재민. 자, 이 대회는 기본적으로 패배한 선수는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무릎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고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카드로 카지아를 고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일단은 브라이언이 주캐고 뭐 잭도 있고 요즘에 또 폴로 많이 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 거에 비해서 시라소니 선수는 조시 말고는 보통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카지아 아니면 이제 팽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네. 자, 과연 첫 번째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릎 선수는 사실 뭐 팬도 굉장히 많은 네. 팬이 가장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 조 자체가 세라소니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뒤에 있는 또 헬프미 네. MBC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릎 선수가 뭐 무조건 8강 간다 장담할 수 없는 조란 말이죠. 일단은 어찌됐건 시라소니 선수를 잡지를 못했을 경우에 네. 헬프미 선수가 또 무릎 선수한테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MBC 선수 같은 경우는 무상성? 어떤 선수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죠. 예,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요. 기타 이게. 예, 이 조가 굉장히 그래서 첫 번째 매치가 이 조 A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첫 번째 매치 무조건 일단은 이기고 봐야 네.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겨도 이제 두 번을 이겨 2승을 해야지 이제 8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은 조입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카지아를 선택한 무릎 배재민 그리고 조시를 선택한 한죽선 스라소니 한준석 선수입니다. 일단은 시라소니 선수는 카지아 조시 팽 이런 플레이 이런 캐릭터를 최근에 많이 한다라고 저희 같은 데 올려와 있는데 조시를 계속할 확률이 좀 높
싶은 선수죠. 왜냐하면 이제 카즈야 같은 경우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네. 시작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풍신류 캐릭터가 시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좀 봐야 되거든요. 본 상태에서 이제 딜레이 캐치, 그다음에 뭐 나락이라든지 중단 초풍 타이밍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에 네. 비해서 조시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른 원투로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원투 사이에 파생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위바위보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슬라손 선수가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ATL 시즌 3 개막전입니다. 지금 뭐 그 선수들이 누가 지금 철권 누가 제시는 사실 지금은 아 일단 경기 들어가네요. 네. 최근에 철권의 절대 강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경기 결과로서는 최근에 뭐 쿠단 선수가 좋다 하지만 그것도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거든요. 뭐 절대적으로 뭐 이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지고 있다가 뭐 올라가서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WEJL 같은 경우도 쿠단 선수가 무릎 선수 정말 진짜 뭐 미친 네. 듯한 경기를 했고 네. 그리고 세인트 선수가 또 네. 필리핀 선수한테 지면서 결승 진출 그렇죠. 실패하기도 했고 그래서 몰라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가지야 돼 조시입니다. 아! 자 쇼프롱 뛰어오고 시작한 아 이거 아, 몸이 미스 아 몸이 덜 미스 이런 것 때문에 슬로우 스타트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아 이제 무릎 선수가 요즘에 이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콤보 미스가 원래는 절대 없는 선수인데 그렇죠. 대회 때 좀 있는 경우가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콤보인데 이게 이제 실수 들어갔지만 자 그러나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때리고 있죠. 자 초반에 강한 조씨를 제대로 활용하죠. 초반에 초풍으로 네. 강하게 일단 시작을 했고요. 자 레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데미지 이겨내나 마이스터 띄우고 이 예, 들어가서 수그려서 하단치는 저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존 로우킥이라고 이제 예, 말을 하는데 저걸 맞고 띄울 수가 있거든요. 카즈야나 더블 업으로 이거 하나로 카즈야로 거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거는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하단이 요거는 이제 또 못 띄워요. 또 카즈야가 앉아 하단은 모션이 좀 틀리죠. 자 웨이브. 아까 초풍 맞은 게 있어서 수사스러운 선수가 좀 이제 약간 예, 경직이 되고 있어요. 초반에 초풍을 과감하게 심어놨던 게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약간 세라소니 선수. 네. 또 너무 나단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거든요. 잘 막힌데요. 네. 자 안 먹히고 있습니다. 세라소니 공격 패턴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릎에게. 아무래도 무릎 선수다 보니까. 자 초풍 잘 피했고요. 예. 자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이게 자세를 취해서 들어가는 게 바사토 자세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지를 좀 걸어줘야 되거든요. 자 원투 하단 원투 원투 아껴야 돼요. 레드가 카제 레드가 원투 이렇게 야 이거 더블어커 자 또 실수가 나왔어요. 이지가 자 시간이 자 그래서 이지 레이즈 원투 아 그러나 왼잽으로 마무리하는 세라소니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종가리기 일타를 좀 늦게 썼어요. 좀 빨리 썼으면은 1위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조시가 아까 보면 저거 호밍 자 이번에는 아, 예. 예 나락 잘 막았고 각도 살짝 틀어졌지만 콤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벽 콤보까지 추가타 마무리 네. 벽에서 압박 줄 수 있어요 조시가. 자 바사토 자세 계속 들어가죠. 짬발이 노딜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흘려내는 아 벽이 자, 벽이 조금 예. 나락 아 벽이 좀 애매한 거야. 각도 네. 계속 앵글 틀어주고 있는 아직 레드가 살아있어서 이지 걸기 좀 좋습니다. 막았어요. 레드 때문에 원투 내밀기 어우 자 레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아 나락 이걸 야 나락을 과감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으면 과감한 건데 네. 너무 무리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막히면 무조건 지는 상황.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나락 맞고 콤보가 약간 좀 약간 애매했지만 그래도 성공시켰어요. 저 야 이제는 그렇죠. 콤보 이거 당연히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벽걸이 잘 재고 그래도 원투로 초반에 이렇게 압박을 줘야지 카디아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하단 예, 이렇게 원투 압박이에요. 조시는 초반에 자 계속해서 웨이브로 치고 들어가면서 네. 자 카운터 자, 때려주고 컴보 아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은 네, 나와서 레드를 선택하든지 나락을 걸든지 자 더블 어퍼 띄우고 이거는 마무리가 레이지 아치로 마무리를 하는 무릎의 재미. 보통 이럴 때는 뭐 짠손을 끊거나 바로 이지를 거는데 지금 시계 행보를 돌다가 원투를 앉아서 때렸어요. 이런 게 굉장히 침착하지 않으면 못하는 들캐거든요. 자 2대 2 상황 첫 번째 세트부터 치열합니다. 아단 잘 막았고요. 자 앉아 하다니 저 마크 못 띄우니까 계속 지금 시라소네 선수가 쓰고 있어요. 야 들캐죠. 앉아 이지에 원투 하단 조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 선수 하단 낫지 않았고요. 자 웨이브로 계속 붙고 있는 근접전 붙고 있는 시라소니
이지 아니 아니 중단으로 가야죠. 중단. 나랑 맞긴 죽어요 이 피. 어 이지는 선택. 레드. 레이즈 모드. 레이즈 모드. 네. 자 레드냐 나락이냐 초풍이냐 나락막이냐. 아 마무리 첫 번째 세트 시라소니 한준석이 먼저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어. 아 그 순간에 레이지 드라이브냐 나락이냐 선택을 했는데 네. 나락을 선택한 무릎배짐이 하지만 정확하게 캐치하고 방어에 성공하면서 자 이 나락 선택이 좀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의 나락이었는데 네네. 이걸 스트라이크존 선수가 좀 막았거든요. 네. 어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찍었다 이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풍신유 대전에서는 좀 찍기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상대와의 심리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가 들어올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가 뭐 그냥 찍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상대가 이런 걸 걸 거다가 미리 예측을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전에서 이번에 살짝 앞서 나가면서 첫 번째 경기를 쓰라스니 한준석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뭐 방금 전에 끝나고 나서 무릎 선수가 뭔가 좀 표정이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스텝들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1대0으로 일단은 쓰라소니 한준석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BO5 오전 3선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기경기가 오늘도 그렇죠. 자 카지아를 조시를 대항하기 위해서 카지아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카지아 선택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더긴으로 들어가서 하단을 굉장히 세게 치는 그 하단 맞고 일단 띄울 수 있었고요. 네. 바사토 자세에서 이제 하단 치는 게 보면 소소하게 하단을 맞고 더블 오프로 다른 캐릭에 비해서 띄울 수가 있는 장점을 이용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신하선우 선수가 카지아를 굉장히 이제 원래는 세컨드로 조시 다음에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나락 타이밍을 좀 읽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락 타이밍을 잘 읽어서 일단은 이긴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리상으로 유리하게 막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찍은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상성적으로는 카지아가 조시한테 좋아요. 예. 상성적으로 일단은 조시에게 좋기 때문에 카지아를 네. 한 번 더 꺼낼 가능성이 있다. 자, 무릎 선수는 패배 첫 번째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일단은 카지아를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캐릭을 가지고 나올 수도 네, 그렇죠. 있는데 최근에 네. 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폴이 사실 보는 재미는 또 폴이거든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게임이야 뭐 이렇게 예, 이제 얘기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근데 폴이 사실은 뭐 그 일반 유저들 수준 내서는 뭐 정말 너무 짜증난다 한 방에 막 끝나 네. 근데 결국 대회 우승하는 캐릭은 아니거든요 폴이 그렇죠 네 그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폴은 분명히 파이하는 법이 있기도 하고 네. 자 어떤 캐릭을 들고 나올지 카제를 한 번 더 꺼내들지 아니면 캐릭을 바꿔서 브라이언도 잭도 폴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죠. 뭐 무릎 그렇죠. 선수는 워낙 많은데 조시를 상대하기가 어떤 캐릭이 더 좋을지 그리고 카지아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카지아를 한번 더 꺼낼 것이고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대0으로 쓰라소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대회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폴이 잘 보시면은 안전한 캐릭터는 또 아니에요. 네. 네 안전한 캐릭터는 또 아니고 이제 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조시 상대로는 분권을 가드당하면 조시가 좀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캐릭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무릎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한 플레이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뭔가 정말로 안 풀렸을 때 이제 폴이 나오지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2선승이 아니라 3선승이기 때문에 네. 예, 한 번 더 카자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근데 브라이언이 나오기에는 조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브라이언 상대하기. 네. 브라이언으로 하체트가 만약에 가드가 되면 또 역으로 조시 또 띄워요. 띄우는 부분이 있어서 브라이언은 예. 참 보면은 대회에 나오기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데도 네. 들고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자 카지아 한 번 더 골랐죠. 아까 같은 경우 콤보 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카지아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레버를 조금 뭐 조정을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카지아를 한 번 더 꺼내는 무릎 배재민 선수 지금 안 보여준 게 뭐 기원권 횡 왼발 그 다음에 이제 암수축이라고 이제 뭐 안방이라고 하니까 한 바퀴 뺑글이 도는 기술 있잖아요. 한 바퀴 네.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좀 안 보여줬거든요. 안 보여준 기술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초풍 초풍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웨이브 네. 앉아 이지선다를 왜 계속하냐면 앉아서 하단을 맞고 카지아는 못 띄우거든요. 자
예, 그렇죠. 요거 요거. 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마신 건이 안 들어가요. 15프레임이기 때문에. 요걸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슬라 선수. 이런 요런 부분을 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카자를 잘 다루거든요. 또 슬라 선수. 그렇죠. 슬라 선수가 카자를 예. 알기 때문에 자. 예.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앉아서 이지를 걸 때 카자 예. 그 입장에서는 기용권을 좀 써 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예, 행행발 나왔죠. 예. 요렇게 있습니다. 어. 자, 카운터. 콤보 깔끔하게 넣어야 됩니다. 예. 이번에 넣어야죠. 근처 예, 다락을 아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양추 자 원투 마무리를 마무리 자 일단 암자단을 아까 이제 또 실수가 있었지만 예, 침착하게 지금 일단 카운터적인 부분도 잘 노리고 있고 콤보 실수가 이제 안 일어나고 있고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 이 조가 네. 뒤에는 헬프맨 MBC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승자조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하단으로 연속으로 아 나락 대신에 태세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막혔기 때문에 네. 좋은 판단이지만 태세를 또 많이 쓰면 선자세라서 원투라든지 하이킥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잘 써야 돼요 자 신하선이 선수도 조씨로 원투를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풍이 무서우니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초풍 제대로 들어갔고요 잡기 못 풀었어요 양잡기거든요 네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잡기 자 벽으로 몰렸고 자 나락 들어갑니다 피가 많으니까 피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그렇죠. 나락을 씁니다 막혀도 죽지 않아요 네 자 무릎 일단은 초풍 웨이브라든지 좀 더 공격적인 패턴으로 두 번째 세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런 상태에서 조씨가 원투를 아끼게 되면은 유동적으로 들어가서 이지를 걸 수 있고요 원투를 좀 아끼고 있죠 초풍 때문에 브루 선수 장점이에요 초풍을 굉장히 빠르게 우겨넣기 때문에 조씨가 이렇게 원투를 안 쓰는 경우가 지금 흔치 않은데 그렇죠 원투로부터 파생되는 네. 기술이 많은 그게 강력한 조씨인데 네. 초풍이 일단은 봉쇄 원투를 봉쇄하고 있다 뭐 원만 쓰고 있어 원만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신중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콤보보다는 단발성 예 호밍기가 좋거든요. 지금 조시가 저 발 호밍기가 좋아서 시계행보로 돌고 있는 저 무릎 선수를 좀 캐치하고 있고 붙이기 들어가는데 날아간다. 날아 들어갔어요. 과감한 날아 하지만 레드가 있었어. 아 이건 이렇게 하나밖에 못 들어가네. 예. 원투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예, 저 지금 예, 암수증 맞고 딜캐가 이제 한 방밖에 없으니까 자주 활용을 할 겁니다. 원투를 이겨요. 자, 2대 1. 자, 원투가 안 들어가죠. 원만 있습니다. 네. 하단, 중단, 하단, 하단 두 번 연속 세 번 심어주고 저 태세 맞고도 딜캐가 약하기 때문에 태세를 계속 심어주는데 자, 카운터! 아! 아, 이거는 콤보 살짝 아쉬운데요? 예, 초풍을 한번 써봤는데 기용초를 노려봤는데 같이 맞았기 때문에 좀 쉬운데 안 들어갔고! 자, 초풍 들어갔어요! 야, 이거 마무리가 마무리. 되죠 마무리 시키면서 3대 1로 두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1대 1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판에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기술도 기원권이라든지 횡행발 뭐 요런 기술들이 좀 나왔고요 네. 역시 이제 카즈아가 좋은 기술들이 저렇게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쓰니까 이번에는 이제 승으로 가져간 것도 있지만 나락을 침착하게 좀 전판에 비해서 좀 아껴서 썼고 그 하단을 대처해서 태세를 좀 이용해가지고 지금 슬라손 선수를 좀 잘 예, 대처를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가져갑니다 무릎 배재민 선수 1대1 자 세 번째 일단은 원투가 봉인이 되니까 네. 조씨의 강력함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무릎 선수의 이 초풍이 네.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조씨의 원투가 지금 봉인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슬라손지 선수는 풀어나갈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안전하게 스나선 선수가 원투를 좀 아끼고 앉아서 이지를 걸고 그리고 잘 보시면 원래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서 이지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 하단이랑 중단 이렇게 띄우기가 있는데 네네. 존풍 존로 시리즈를 걸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단을 막히면 더블오프로 띄워지니까 그 기술을 아예 봉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상성적인 불리함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투를 좀 더 활용을 좀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나은 게 너무 안정적으로 하지 않나. 왜냐면 조신을 원투를 좀 써줘야 되거든요. 자, 뭐 채팅창에서 뭐 기스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예선전에 기스가 나왔었어요. 네, 나왔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얘가 아무리 이제 캐릭터가 좋더라도 그 캐릭터를 쓴 사람도 숙련도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이재민데 네 스라소니 자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 원래 시다스는 선수 이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아, 근데 상대가 진짜 무릎 선수다 보니까 시다스는 선수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조시의 강함이 조금 여기서 불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시의 강함이 불편하게 나옵니다. 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렇죠. 자, 첫 번째 라운드 우리 선수가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워낙 근데 초풍이 빠르고요. 크게 문제예요. 네. 초속으로 나가는 경우일 경우에 상단의 피가 굉장히 좋거든요. 초풍이. 자, 와, 그 웨이브로 들어가서 캔슬을 자꾸 걸어주니까 엇박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라스르 선수가. 아, 굉장히 스라스르 선수도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짬발 노딜레이 기술 위주로 지금 일단 들어가면서 각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퍼를 그리고 이제 조시가 좀 써줘야 되는데 어퍼를 좀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웨이브 들어갈 때. 그 결국은 이게 네. 1대1 상황이고 선수들이 전략을 각 세트마다 짜놨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퍼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확실하기 전까지 잘해라. 자, 갉아먹으면서 이 번판은 진짜 그냥 뭐 기본기로만 네. 기본기로만 게다가 또 상대는 무릎선수인데 아니 이럴 약간 판을 이렇게 짜왔나봐요. 어차피 뻔한 어퍼나 이런 것들은 맞을 리가 없다 무릎선수는. 자, 그렇죠. 지금 앉아서 중간중간 계속 수그리는 게 초풍을 노리고 자 이번에 어퍼 한번 나왔네요. 네, 오른쪽으로 띄우고 벽콤보. 자, 나락 맞고 오늘 나락 막는 타이밍이 굉장히 네, 좋아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야, 이거 잡히면 진짜 위험해요. 이걸 흘리나요? 아, 피 차이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 각도가 살짝 틀어져 있어서 뻥발이 맞지 않았고요. 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이제 뭐 제가 뭐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도. 아, 자, 띄우고 벽으로 초풍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락을 나락 인척 나락 인척 나락 자 나락 두 번 연속 레드 썼고요. 레드를 썼으면은 이게 자 레드가 없으면은 그쵸 서서 막으면 되거든요 그냥. 와 파이널 제가 초풍 여기서 지금 초풍 나락을 쓸지 아낄지 지금 우리 선수 그거랑 스라스르 선수가 이제 공격으로 이제 원투로 들어갈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아~ 자, 이게 터지나요? 속았어요. 지금 한번 나락인 척 속았어요. 야, 계속. 예, 그렇죠. 바사토 압박. 바사토로 계속. 이지 걸죠? 예, 계속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좀 먼저 걸어야 돼요. 바깥거든요. 여기서 이제 초풍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무릎 선수고요. 자, 계속 잘 갈가먹었는데요. 자, 여기서 걸킥 나왔어요. 마무리합니다. 와, 거기서 컷킥이 장렬하면서 야, 잘 갈가먹고 마무리 컷킥으로. 야, 지금은 세 번째 판에서 진짜 이 중단 미들킥 후에 바사토 자세에서 나오는 파생기 이지를 아꼈다가 지금 이번에 한 방에 계속 중단으로 연속 세 번 썼을 때 그때 무릎 선수가 당황했거든요. 네네. 아, 그러니까 기술을 아꼈어. 원래 저 기술이 조시 약간은 사기성 짙은 그런 패턴인데 계속 안 썼거든요. 형그래서 왜 바사토 파생기를 안 쓸까? 근데 이 마지막 2판을 위해서 아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BO5로 진행되는 네.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꺼내는 게 아니라 네. 하나씩 이제 패턴에 뭔가 익숙해지면 다른 패턴으로 바꿔주면서 네. 상대와의 심리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 바사토 기술 네. 자체를 이제 꺼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무릎 선수가 좀 쉽게 가는 초반에 좀 좋았는데 그걸로 갈가먹기 계속 하다가 네. 컷킥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라소니 굉장히 침착해요. 와, 진짜 원래 조시가 컷킥 어퍼가 막 나와야 되는데 어퍼 한 번이랑 컷킥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네. 다 맞췄어요. 와. 굉장히 아끼면서 네. 예, 침착하게 하고 있고 이제부터 이제 4세트부터는 이제는 막 꺼내야 돼요. 여기 잡으면 일단은 승자도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스라스르 선수가 일단은 무릎 선수를 잡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무릎 선수를 두 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근데 무릎 선수는 이거 진짜 뒤에
일단 헬프미 선수를 무리 선수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다시 카지아로 네. 나올까요? 자, 이거 다시 카지아로 나옵니까? 카지아를 어. 워낙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카지아로 가는데요. 가네. 워낙에 이 스라소니 선수가 카지아도 잘 다루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카지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초반에 이제 초풍을 맞았지만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초풍을 잘 안 맞고 있고요. 네네. 무릎 선수도 계속 스라소니 선수가 초풍 타이밍을 예상해서 뭐 벗어나는 벗어나는 그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초풍 쓸 각이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 아, 자 어퍼 이제 야, 나오네요. 올케스트님 말씀드렸지 이제 좀 뿔이 나요. 네, 이제 네. 연계기가 센 스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던져도 된다. 한 판 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와, 커킥도 나오고요. 네, 커킥도 나오고 서로 막 카운터 나왔고. 아, 봐서 또 계속 이용하죠 지금. 자, 이제 스킬을 야 마치 봉인을 푸는 것처럼 네. 자, 조이의 강력한 스킬들을 이제 꺼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네 지금 자, 저 네. 흘려주고 어. 병 이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선수가 이걸 만약에 이겨내면 다운로딩이 돼요. 그것도 되게 관건입니다 지금. 자, 무릎이 다운로딩 하기 전에 네. 끝내야 돼요. 네,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자, 아. 원투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2대0이 되면 진짜 와. 자, 네, 계속 가죠. 계속 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잘 끊어줬고요. 자, 무릎서 자, 카운터 콤보 들어가요. 콤보 들어가죠. 벽까지 들어갑니다. 조씨 벽콤보 아파요. 자, 체력 절반 이상 깎았고요. 아, 벗어나야 돼요. 앵글 벗어나야 돼요. 자, 킥 들어가면서 역으로 아, 이거 벽콤보에 안 들어가죠. 예. 예, 각도가 애매한 각도. 아, 날아쓰기 곤란하고요. 자, 카운터 또 계속 압박. 아. 자, 이번에는 오! 아, 이거 콤보 미스 나면 안 돼요. 야. 자, 커킥 안 들어갔고. 자, 여기서도 레드. 아. 조씨도 레드 있어요. 조씨도 레드 있습니다. 레드 잘 막았고 서로 레드 없는 상황. 서로 압박이에요. 아, 난 아, 서로 실수가 조금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선수가 여기 안에서도 다운로드 될 수 있거든요. 더 밀어붙이는 게 네,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밀어붙이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네. 밀어붙이는 스라소니. 이게 원래 스라소니 선수의 스타일이에요. 야, 저 앉아하다 맞고 들캐가 큰 게 없으니까 자, 나락 들어갔고 어. 이번에 각도 좀 애매했죠. 아, 근데 자, 이번에 아. 와, 여기서 야. 뺑신 컷. 이야, 잠깐만요. 이거를 야, 하단. 자, 어? 설마. 어? 아, 뭘 잘 막았어요. 레드 썼으니까 이제. 자, 그래도 조시라서. 하단. 어? 야, 네. 그렇죠. 아, 지금 무릎 선수도 신중하게 합니다. 자, 저 던졌거든요. 던진 게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아, 더블 아퍼. 무릎 선수 견뎌내면은. 나락. 자, 방금도 지금 횡신 예. 어퍼 견뎌내나요? 야, 이걸 무릎이 하단 때려주고 아, 레드 또 막혔어요. 레드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데요. 하단 막아냈습니다만 지금 가드가 못했고 자, 흘려주고 근데 무릎 선수 가드가 좋아요. 예. 자,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는 무릎 베제민입니다. 자,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듯 했습니다만 막혔어요 무릎 선수에게. 진짜 이 스라소니 선수가 팔을 굉장히 잘 짠 거거든요. 마지막에 네. 이제 봉인했던 시작 어퍼 뭐 커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무릎 선수를 첫 판을 진짜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야, 그 사이에 또 무릎 선수가 또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네. 중간에 이제 무릎 선수가 또 안 꺼냈던 횡이동 어퍼가 횡이동 초풍이 또 터져주니까 또 다시 스라소니 선수가 또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죠. 근데 아까 그 행이동 조풍은 네. 원투를 한 것도 아니고 원 날렸는데 그걸 그렇죠. 행이동 조풍 네.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네. 스라소니 선수 정말 판 잘 짰는데 이제 무릎 선수는 판을 잘 짠다기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우직하게 막 견뎌내는 뭐 네. 이겨내서 결국에는 이겨내는 뭐 그런 사실은 네, 그래서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기고 네. 이기는 게 또 무릎선수 그래서 무나리오라는 별명 괜히나 그렇죠. 붙은 게 아니고 하여튼 쉽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 무릎선수는 자, 하지만 시라소니 선수도 지금 무릎선수와 지금 대등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카지 한 번 더 갈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라소니 선수가 이번에 던져서 이겨야지 던졌는데 일단 졌거든요.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판은 또 안정적으로 가자니 무르 선수가 좀 아는 게 많아요. 이제 크스나스널 선수를. 그래서 무르 선수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과감한 공격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걸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트 이 A조의 뒤에는 헬프미 MBC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승자조로 가는 거 패자조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다 조지면 이번에 짜야 되는 조가 다 죽음의 조에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따야 되는 이제 매치 포인트. 자, 거킥! 저기서 거킥 나왔어요. 거킥. 그렇죠, 거킥, 어퍼 지금 다 꺼내야 돼요. 네, 나락이 일단 많이 나오니까 거킥 타임이 자, 이번엔 카운터 벽에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스나소니. 자, 그래도 몰아붙여요. 네, 몰아붙이는 걸로 판단했어요. 자기의 장기예요. 스나소니 선수는 몰아붙이는 선수입니다, 원래. 오, 중간. 벽에 일단 몰았거든요, 일단. 아, 빠져나왔네요. 어, 이걸 흘리는! 이걸 타이밍을 흘리나요, 막! 야신이라서 판 잘 짜면 판 잘 짜면 아래 잘 막았어요. 나락 판을 잘 짜면 자 자 다시 지금 일단은 주도권은 네. 무릎 선수에게 살짝 넘어간 것 같은데 초풍 살에 여기서 무릎 선수에 초풍 우겨 넣을 수도 있어. 아 이거는 초풍이 안 닿았어요. 놓치지 않고 원투 마무리하는 스나소니. 야 지금 이거 초풍 안 잡아서 서가지고 원투 이렇게 야 이거는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이렇게 대박이에요. 와. 자, 무르 선수도 조금 공격적인 무빙인가요? 네. 이게 지금 서로 굉장히 아직 하나 남아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거 어! 초풍! 초풍 잘 띄웠고 벽 콤보까지 예, 카즈아는 자. 초풍 딜캐를 당해도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자, 나락까지 자, 이번에는 오! 애들을 자, 잘 피했습니다만. 이거 풀콤보 들어가면은 아, 안 들어갔죠. 그래도. 자, 바사토 이용하죠. 아, 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이거 가드하다가도 아, 계속 잘 막고는 있는데. 계속 가드. 잘 막고는 있는데요. 네, 좀 불합. 아, 그러나 재력 차이가 좀 났어요. 야, 진짜 저걸 끝까지 잘 참습니다. 네, 무릎 아, 선수도. 진짜, 예. 질만 하거든요. 네, 아 진짜 잘 참습니다. 진짜 원래는 진짜 한 번도 뭐라도 내밀만한 타이밍인데 자 1대1 서로 간의 심리전 이런 것들이 뭐 화려한 콤보 싸움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심리전이에요. 네, 그만큼 잘 차는 창과 방패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막았죠. 자 조시가 창이고요. 무릎 선수는 방패로 가다가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오는 자 무릎 선수 원투 이제는 원투도 계속 질러요. 네. 어, 이거 프랙티스 켜놓고 지금 조시가 들어가고 한쪽이 막는 그런 예. 자 카운터 아 이런 건 실수하면 안 돼요. 네. 상대 무릎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거. 아 굉장히 안타까워.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시간이 슬슬 자 무르 선수도 지금 막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흘러요. 자, 비슷하게 이걸 딜키가 나락 척 잡기 못 풀었어요. 야 여기서 나락을 야 과감합니다. 야. 여기서 나락은 사실 네. 막히면 끝나는 건데요. 그렇죠. 나락 선택. 나락을 많이 막혔었는데 그래도 나락 선택. 이건 과감한 겁니다. 정말 판단 좋은 거예요. 야 신하선이도 지금은 나락 못 내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온 나락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고요. 나락 타임에 턱걱정도 많이 맞췄거든요. 나락. 아 이거 한번 막힐 때까지 시작 카운터. 야 이거 2대2 가나요? 2대2 가나요? 어? 콤보가 좀 미스가 있어요 지금. 아사토 나락이에요? 자 이건 레드 살아있거든요. 레드가 살아있어서 레드가 자 레드가 원투 이겨요. 자 2타 레이저츠 막혔죠. 아, 어 타이밍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내미는 네. 것 같아서 썼는데 내밀진 않았어요. 아 김치리안은 아니었어요. 오, 근데 2대2예요. 2대2예요 파이널. 자 승자죠 누가 갑니까? 나락니까요? 나 더블업퍼. 더블업퍼 뛰었죠. 확정 타죠. 이게 상성이에요 조시와 카즈아. 근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게 맞았어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기운. 자 초풍이 안 들어갔어. 초풍. 아, 자 맞다. 거의 나왔거든요. 무릎 선수 승자조 가기 나갔어요. 더블업퍼 뛰면서 KO. 무릎 선수가 마지막 세트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자조 진출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무릎 선수가 대조시 상대로 카즈아를 꺼낸 이유가 결국에 저 마지막에 저 하단 맞고 더블업퍼입니다. 이게 카즈아가 조시를 잡을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조시가 조시가 역전하려면 저 하이 로우킥을 써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그 타이밍에 침착하게 무르소스가 맞고 뛰어줘서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나와졌네요. 네, 자 일단 무르 배재민 선수가 승자조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매치 헬프미 대 MBC 누가 이길지 네.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헬프미 대 MBC의 경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ATL 2017 시즌 3 함께하고 계십니다.